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춘천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두 차례 고백 끝에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춘천시는 태권도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최대의 관건은 경제 효과입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송암동의 의암호 변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이 확정된 곳입니다. 활용 방안과 예산 등의 문제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세 번의 도전 만에 성공했습니다. 춘천시는 이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세계 태권도연맹 본부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120억 원 등 220억 원, 완공 시점은 오는 2028년입니다. 춘천시는 본부가 건립되면 세계 태권도연맹 직원 30명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관련 각종 국제회의와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숙박시설도 늘어나 건립비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했을 때 약 한 270명의 취업 효과와 32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더불어서 167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연맹이 반드시 본부가 있는 도시에서 회의나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닌데 춘천시가 지나친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계 태권도연맹에 매년 2억 1천만 원씩 30년 동안 6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해 춘천시가 드리는 예산도 적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굉장한 어떤 경제 효과를 누릴 것처럼 이렇게 보도되는 어떤 언론 그런 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 부분도 검증된 게 없고 분석된 게 사실은 없어요. 춘천시는 다음 달 춘천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승인받은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